재수를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재수했습니다. 결혼도 재수했습니다. 한인의 장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재수해서 성공했고 제 결혼도 재수해서 성공했습니다. 물론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결혼은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는 한인회장 선거에서 다시 재수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공약 발표를 하기 앞서서 10대 2년 전 10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저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과 또한 반대표를 던져서 2년 동안 저 자신을 정말 깊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교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호 1번 이병인 후보께서 지나온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더 교민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영표가 한인의 사회에서 이름은 많이 안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페이모스가 아니라 노토리우스로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님들도 영어를 써서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것보다는 잘 안 좋은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고 있고 저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확한 것도 있고 상당히 부정확한 것이 많은데 부정확한 것이 거의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다. 제가 제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 10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여기 양희중 지금 회장님이시죠. 아직 회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번 선거는 30% 상관없이 하자 해서 양희중 회장께서도 아주 굳게 받아들여서 우리 정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낙선 인사를 통해서 제가 선거에 떨어졌지만 제 1차 목표인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고 조금 섭섭하게 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낙선 인사를 대신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선거에서 흑색 선전이 엄청나게 난무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 선거대책본부에 제 30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도 맡고 계신데 흑색 선전의 인터넷에 전혀 대응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대응을 해서 그런 데서 제가 한일회장 선거가 되고 싶은 마음을 추워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 얘기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 선거대책본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대책 거기에서도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끝까지 대응을 안 했습니다. 댓글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결과 북쪽에서 특히 북쪽에서 엄청난 많은 그런 논조가 폭발이 됐고 제가 최근에 안 샀습니다. 최근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 몇천 통의 흑색 통화와 인터넷 팀이 가동이 되는 것을 그쪽 캠페인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알고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밝히고 뭐 그거 해서 제가 그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2년 동안 자선한 것이 아무리 흑색 선전이 많고 하더라도 인간 홍영표가 바깥에서 표출되는 모습이 아 그런 게 있더라도 그 사람 아니야 할 정도의 인품과 어떤 행동 방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본적 부분이 아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함부로 핀다거나 뭐 자질구레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 뭐 성격이 급하다. 예.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제 부족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자기 성찰한 결과는 물론 그런 흑색선전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통 때 바깥으로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2년 전에서는 제 자신감과 제 능력과 제 부분을 가지고 되면은 당선이 되겠다 하는 그런 면만 봤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자성을 하면서 아니다. 그것은 두 번째다. 한 회장이라는 것이 교민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사람인데 최소한의 어떤 인품과 최소한의 어떤 바깥에 비춰지는 모습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회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그 전에 제가 인품과 인품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겠죠. 급한 생각이. 예, 예,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 크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다. 예. 또 건방 뒤에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인품을 뭐 금방 고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바깥으로 표출된 모습이 제가 요번에 조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가다마에도 사고 옆에서 아주 하얀 옷을 사가지고 이런 것이 2년 동안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에는 많은 자숙과 많은 반성과 더불어서 이번에 한일회장 선거가 저희 교민 여러분들이 제가 교민에게 드리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때 제가 며칠 전에 10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이 흑색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양심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분들이 바깥에 나서면 뭐하냐 욕만 하도 먹지.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그만두신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는 한인회가 발전이 안됩니다. 한인회가 지금 한인사회가 2만 명이 됐습니다. 2만 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있고 아주 인품있고 정말 한인사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신 분들이 숨어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교민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원인은 본인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남을 자꾸 평가를 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욕도 먹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욕 안 해도 먹습니다. 근데 현재 한일 교민사회가 그런 풍토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다. 어떤 한 분을 비판할 때 그분이 잘하는 것은 전혀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비판을 해서 그분이 매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그분의 장점, 단점을 봐서 어느 건 잘했고 어느 건 못했다는 것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흑색선전이 가장 난무하는 게 한일회장 선거입니다. 한일회장 선거에서 흑색선전이 없다면 우리 교민사회가 새롭게 다시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번에 제 모토인 한일회의 대변역을 통해서 제가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아까 이명희 회장이 자기의 죄송합니다. 이명희 후보께서 방문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더 드린 말씀을 제가 하도 많은 그 안티와 오해된 분위기 때문에 잠시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고맙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숭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똑같이 MBA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79년 3월에 들어갔는데 이병일 회장은 이병일 후보는 79년 9월에 들어갔죠. 예, 6개월 차이로. 근데 졸업은 먼저 했습니다. 아니 제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 다 공병이 또 동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똑같이 동문 됐는데, 예, 좀 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예, 저는, 예, 주택으로의 종합조용실을, 그, 광고에서 제일 비행기가 코레드에 있다가 혜택그룹 종합조용실 회장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출구했다가 아 보니까 한국의 증권이 엄청나게 뜬다 해서 예, 증권회사가 그 증자하기 전에 들어가서 좀 우리 사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 공교롭게도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증권 분석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CFA 자격증 가지고 다니니까 자본정부에서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 CFA가 자격증이 이게 어려운데 제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증권계로 들어갔습니다. 예, 증권계에 들어가서 70년대는 우리 저 이병희 후보의 그 상사가 가장 우리 경제를 주도하던 시대였고 상사와 건설업종 80년대는 제가 증권했던 금융이 대단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동양증권에 있을 때 제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차장으로 바로 저 위에 차장이 하남시장 했던 김항식 씨, 그 위에 이사가 인천시장 안상숙 씨, 제 밑에 있던 친구가 현재 재벌이 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입니다. 역시 공교롭게도 네 사람이 같은 부서에 약 2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막내였죠. 그분이 앞으로 펀드가 앞으로 전 우리나라에 크게 10년을 뜰 것이다. 그때 맨날 쓰고 다니는 친구가 현재 미래에셋의 펀드를 주도하는 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저는 그 당시 증권회사를 다닐 때도 제가 에코노미스인가요? 한국의 경제에 테헤란도 우리 제가 테헤란도 지역을 많이 인구해야 되었습니다. 증권업계의 대형 객장화를 선도를 했는데 제가 워싱턴도 증권시장 객장화를 아주 미국의 증권시장 증권 객장처럼 제가 하나의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그냥 뭘 따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아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질랜드에 오셨고 뉴질랜드 와도 제가 이번에 코리안 문화 축제를 제가 체육회를 했습니다. 네. 한일에는 한일 날이 있는데 코리안 체육회도 코리안 체육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한일회보다 더 크게 많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장을 하면은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체육회장에 당선이 돼서 그 당시에 많은 체육회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내가 2년 임기 중에 전체적 우승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했고 코리안 체육문화축제를 하겠다. 초과가 달성했습니다. 그 해에 제가 전국체전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단장을 나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굉장히 말이 많고 뭐 무슨 공약이 많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상하게 저는 물론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내 친구도 그렇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저는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꺼내면 그걸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요번에도, 이따, 대책하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공약이 있습니다. 다 신설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써놨습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교민회장단, 이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장 할 때, 25명의 아시안회장단, 16개국, 25개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 아시아 문화 체육축제도 하자.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제가 출연 막 나가다 봅니다. 우리 교민 협회장들이 몇 분이 나중에 제가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체육회장을 끝나고 나서 그 협회장들이 좀
좀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했습니다만 아시아 문화축전도 하기로 그때 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3년 전에 추진했다가 한인회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요거는 중단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공약했던 자금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국에서도 많은 자금이 확정이 됐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불법이 된 건 제 낙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돈이 한인회는 못 들어오지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픈 그런 낙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제 가장 큰 공약은 한인회 조직의 획기적인 대변혁입니다. 지금 교민사회가 1000명에서 20년 동안에 2만 명을 늘어났습니다. 한인회 조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회장님들이 고생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을 했는데 너무 전대 한인회에서 크게 어떤 그 창의성이라든가 개혁성이 많이 반감이 된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교민 대표의 총회를 신설하겠다는 그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황찬준 회장님이라든가 우리 용병 회장님이라든가 옛날 회장님을 가끔 만납니다. 그 당시 황찬준 회장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인천 저기 뭐야 크라이처치 지진 나가지고 올라오고 계신데 이분이 그런 분이야. 그 당시에 보면 500명 800명 모였다 이래요. 많을 때는 지금은 40명 50명 모입니다. 총회를 해도 총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너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응집력이 없고 각기 자기가 하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안 나와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민총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혼합한 교민대표위원총회를 제가 신설하겠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는 뭐냐? 단체장들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전경보니까 단체장 회원수와 그 단체 이름이 갖는 어떤 대표성을 보니까 한 15단체에서 20개 단체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웬만해서. 그 다음에 직접 선거 아닙니다. 신문 공고를 통해서 교민들이 누구나가 교민 대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그것도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국회를 만드는 건데요. 단체장들이 당연직 단체장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TO가 20명밖에 없는데 40명이 들어왔다. 그럼 단체장들이 선별을 하셔가지고 다시 뽑아서 40명으로 지금 제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교민대표 요청에 거기 의결권이 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국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원로 대의원들은 옛날 회장님이었던 정말 누구나 봐도 우리 저 교민사회에 큰 힘을 되는 것을 합해서 정말 교민분들이 500명, 600명이 안 모여도 이분들만 모시면 누구나 총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민대표위원총회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의결권을 줍니다.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모님, 장모님들 가끔 의결해서 의결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그때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관을 통해서 모든 의결권을 그쪽에 줍니다. 물론 임원회의라든가 제가 얘기한 상무위원회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우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하는 일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임원회의라. 그 다음에 대표위원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 자기 단체에도 바쁜데 여기 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다 해서 안건을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제가 소중 안 해도 교민대표위원회에서 소중 안 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신은 제가 뭐냐 콘센서스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무슨 한인회관을 건립한다. 뭐를 건립한다. 콘센서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콘센서스를 어디서 봤느냐. 이번에 희망을 봤습니다. 크라이처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달 동안에 10만 불 이상이 거쳤습니다. 경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누가 1000불, 10,000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불, 200불.
물론 한 기업이 많은 걸 냈습니다만 이것은 도민사회의 큰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콘센서스는 이런 대표교총회라든가 거기서 결정된 걸 우리가 실시해 나갈 때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홍영표가 한인회장이 돼서 내가 단체를 임원을 만들고 그래도 우리끼리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민들이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동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인회의 큰 조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가 중요합니다. 청년부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분들이 이 청년이 앞으로 우리 한인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부 그 다음에 위로는 노인 경로 노인의 날을 지금 현재 한인회 날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로는 위에 밑에는 청년부를 합치는 그런 한인회가 건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 상무위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문가들을 직접 발굴하고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이걸 해서 자 가장 많이 광고를 내는 단체는 한인회가 돼야 됩니다. 제일 단체가 한인회가 제일 광고를 안 내는 단체가 되고 있어요. 예. 한인회가 광고비 아까 생각하지 마시고 단체는 광고를 많이 내서 모든 교민들이 전문가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제가 이런 조직을 할 때 사실 이 조직의 성패는 제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조직에 어떤 분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런 공약을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따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한인회가 변해야 됩니다. 한인회가 대변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말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조직을 정확히 잡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저는 한인회 회장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있게끔 하는 게 한인회 회장입니다. 다 듣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인회 회장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과 자금과 이것을 맞는 것이 한인회 회장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인회 회장은 시스템에 맞게 정확하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좋은 분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뭐 자금이 되겠죠. 자금 뭐 전쟁 토론은 총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탄을 갖다가 전쟁으로 얘기하면 실탄을 지급하는 그런 한인회장이 돼서 웬만한 단체적인 행사라든가 이것은 전임 부회장 제도로 해서 나가고 한인회장은